그럼 철저히 바꿔. 극단적으로 얘기해. 농담이 아니야.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. 피켓을 준비하셨습니다. 저는 성남 판교에서 왔습니다. 저는 국민의힘은 항상 국민의 알거리를 저지하고 항상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나왔습니다. 국민의 알거리를 지켜주십시오. MBC 응원합니다.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.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.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.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지금. 좀 조용히 좀 해라.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. 나가! 이게 개 X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. 여기. 선생님 뭐 하는지? 아니, 내 이게 카메라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.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, 벌써? 네. 아니,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, 소문 다 나버렸던데. 네.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. 하늘의 뜻이 아니면 네.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, 네. 이 사람이. 네, 맞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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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박진동 선생님. 아, 네.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너, 이렇게. 아, 네.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예. 안부심으로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